아가씨. 너 자꾸 아가씨라 그럴래? 집이 어디예요? 나 아줌마거든? 어디예요? 트렁크 타실래요? 트렁크 아니면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의 LPG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라운지 모델 7인승 완전 풀옵션 차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2.2 디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갖고 온 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 모델 투어러. 그것도 지금 유튜브에 거의 없더라고요. 11인승. 자, 9인승하고 11인승의 차이점이 뭐냐. 11인승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 화물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차세가 거의 10만원 이하? 대박이지. 저번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주행을 할 때 많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아, 모든 게 다 좋은데 막상 운전을 하니까 아, 이 170마력 때 디젤 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 소음하고 진동, 어 그래 이런 건 좀 인정하겠어. 하지만 막상 운전할 때는 내가 고급의 느낌에 뭐 모든 걸 원했는데 살짝 주행이 아쉽다 했었는데 여기 3.5 LPG가 나와버리니까 오, 이건 얘기가 달라져. 갑자기 6기통에 3.5에 그것도 LPG? 어, 이 주행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박 3일간 시승차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를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 주행감이 비교가 안 돼, 아예. 이럴 거면은 왜 디젤 먼저 내놓고 디젤 먼저 산 사람들은 뭐야, 이거? LPG가 이렇게 좀 주행감이 좋은데? 그래서 LPG하고 좀 디젤의 차이점하고 이 투어러가 진짜 어떤 용도로 좀 쓰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 종류에 대해서 뭔지 좀 알아? 카고, 막 투어러, 라운지?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라운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운지 어떤 게 좋을까? 라운지는? 라운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지의 그런 느낌처럼. 아, 라운지 파 이런데? 막 테이블도 있고 막 그치, 그치.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라운지가 좀 사실 최고 고급형 모델이기는 해. 고급형 패밀리카로 쓸 때 아니면은 이제 나 같은 뭐 구독자 고시 10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딱 연예인들이 딱 뒷자리 탔을 때 그런 느낌. 어때, 나랑 어울리지? 그럼 투어러는? 투어러는 뭐 여행 갈 때? 이제 여행보다도 라운지가 좀 여행이라고 보면 좋고, 투어러는 이제 승합, 좀 상업용, 이제는 학원차 아니면은 막 태권도 차 알지? 옛날에 여기 옆에다 이렇게 날라차기 하나 그려놓고 교회차 이런 거 할 때 진짜 좀 살짝 상업용으로 쓰일 때 그럴 때가 이런 거 카고 들어봤지. 완전히 짐차용이라고 보면 돼,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이 차는 LPG 모델이잖아. LPG 차를 타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어? 뭐 일단은 뭐 걸그룹이지. 어? LPG.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까? 일단은 중요한 게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거의 최대 700만 원까지 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카고 모델 이제 화물용으로 쓸 때는 최대 400만 원. 근데 이것도 좀 잘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또 내가 노후 경유차 이런 거 폐차했을 때 또 이제 나오는 지원금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LPG는 상업용으로 우리가 이런 화물차를 쓸 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진짜 패밀리용으로 쓸 때는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고, 화물용으로 쓸 때는 무조건 스타리아지. 이제는 이런 것들의 장점이 좀 많은 차긴 하죠. 그때 그 라운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릴이랑 이런 게 이제 골드 문양으로 해가지고 요 현대막기도 완전 골드 색깔에다가 살짝 구릿빛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훨씬 더 우락부락했잖아, 앞에가. 근데 그거보다는 좀 무난한데 얘가 좀 더 로보카 형상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살짝 그 라운지보다 밋밋한 면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라운지랑 확실하게 달라요. 이 라인은 아예 그냥 아이덴티티로 스타리아에. 이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앞모습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저번에 라운지 때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키 큰 차 본 적 있어, 최근에? 없어. 진짜로 나보다 커. 진짜 이게 바로 농구 선수지. 이 정도는 돼야 덩크하지. 그리고 이 옆모습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뭘 닮았나 그걸 생각했더니 KTX네. KTX의 앞머리. 그치? 기차의 맨 앞머리 같지 않아, 이렇게? 맞네. 이 뒤에 계속 연결되는 것 같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제 실내를 먼저 타봤는데, 그 전에 건 아예 스타렉스 느낌을 지어버렸다면 라운지는 얘는 스타렉스의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좋고, 역시나 이 수납 공간은 대박입니다, 정말. 자, 몇 군데인지 봐봐요. 일단 여기도 있고, 여기 손잡이 있는데 여기도 엄청 깊어요. 여기도 있고 요 밑에 또 있어. 얼마나 많은 짐을 놓으라고. 그 라운지는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수납함이 있던 반면에 얘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들을 해놨어요. 이쪽에도 살짝 테슬라 느낌이 좀 나네. 이쪽에 여백이미를 많이 줘서 이쪽에 커플도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핸드폰 놓는 곳, 무선 충전까지 다 가능해요. 이쪽에도 다 이제 수납 공간, 여기 커플도 두 개까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요 기어봉이죠. 근데 진짜로 요게 조금 더 이거 운전할 때 편한 것 같아요. 팔 위치가. 자, 이 시트 같은 건 이제 3, 3, 2, 3 구조란 말이에요. 11인승이.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시트를 올리면요,
자, 이렇게 의자가 하나 더 나오는 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엉덩이가 한 요만 해야 돼요. 엉덩이가 한 요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탔을 때 좀 좋은 느낌? 이가 보면 되고, 또 요쪽에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거 트럼펫 같은 버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다시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쓰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통학용으로 쓰는 이런 이제 승합 차량 같은 경우 요즘 사고 많이 일어났잖아. 솔직히 막 맨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 잠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내려버리고 한여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스타리아에서 좀 기똥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후석대가 딱 두르잖아. 뒤에 잘 있니? 어때? 목소리가 좀 뒤로 울리는 것 같지 않아? 어때? 야, 뒤에 몇 명이야? 번호 하나, 둘, 마이크. 셋. 거기 수문에 누구니? 나와. 나으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거? 자,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하차를 했어. 확인 한번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이 녀석 저기 머리카락 이 녀석 여기 숨어 있어. 이게 아니면 아이들이 모두 내린 후에도 확인을 한번 해주는 거야. 이 차량은 성인이 탄다기보다 아이들 태우는 용도가 많을 거란 말이야. 정말 학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 유치원 차량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안전적인 거 부분에서 스타리아가 굉장히 이제 좀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키만 갖고 있어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딱 짐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 딱 가까이 와서 내가 놀 수도 없어.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금 막 이 사이 겨우 들어왔어. 이때 딱 자동으로 열림. 이것도 설정으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 휠 디자인은 좀 살짝 전기차스럽지 않아? 맞아요. 향후 전기차나 막 수소연료차 이런 거를 대비해서 휠을 이미 세팅해 놓은 것 같아. 이게 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통 물이더라고 아예. 이렇게. 이렇게 또 자동 문으로 열리게 되네요. 가까이 오면은 3초 뒤에 저절로 열려요. 이제 요 앞에 문만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3열 같은 경우도 좋은 게 이 문이 다 열리진 않지만 틸팅이 되더라고. 야, 여기가 진짜 어떻게 유리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 라운지랑 다른 게 이 라운지는 전부 다 여기 아예 완전 픽셀이었던 거와 다르게 이쪽에는 이제 일반 등이 들어가 있고요. 요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비왔지?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열렸어. 요 느낌이에요, 딱. 캠핑할 때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3열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쫙 해서, 요만큼 밀면은 요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돼요. 요쪽. 대신 의자는 좀 포기하게 되고, 이 높이가 보시면은 정말 낮잖아. 어때?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캠핑용 같지 않아? 오, 앉기 딱 무조건 편하다. 내가 이걸 상업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패밀리카로 샀어,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만 앉아있어도 여기에 상 하나만 놓고도 바로 우산 없잖아, 필요 없잖아. 그치, 가릴 거. 여기에 딱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상상 한번 해봐. 보시면은 요 밑에가 이제는 이쁜 뭐 이렇게 바닥에 뭐 깔려있는 게 아니고 완전 화물 이거 모양으로 깔려있잖아. 짐용이라는 거지. 짐을 실을 용. 막 집어던져도 되고. 그리고 닦기에도 편하고 관리가 조금 편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는 되게 편하지. 2열 같은 경우도, 여기 공간이 좋으니까 괜히 넓은 느낌이 나. 다리 공간은 좀 부족한데 어느 한쪽이 좀 살짝 희생해야 되는 건 있네요. 내가 여기를 넓게 앉으면 뒷좌석들이 조금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골프를 한번 치러 갈 거야. 탁! 자기 골프를 치러 가다가 나를 한번 픽업해 가야 돼. 그럼 내가 자기한테 전송을 하는 거야. 나 위치 전송. 딱! 그 운전자가 나한테 그 위치 전송이 딱 와. 나를 태우러 오는 거지. 그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뭐 미리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 차의 현재 상태와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시동 켜고 끄고 막 온도 조절부터 그런 거 확인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을 다 넣어놨어. 일단은 뒷좌석 공간은 크게 뭐 나쁘지 않고요. 이 밑에 걸로 이제 슬라이딩 다 움직여줘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되게 잘 퍼지게 요쪽에 오랜만에 이제 위에서 에어컨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아까 이제 후석 마이크 여기 있지? 요거부터 여기 카메라까지 뒷좌석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타리아는 진짜 개방감, 자연과 하나 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저 운전석 창문 열었을 때. 자, 이 정도. 이 정도. 다 열릴 것 같지만 이 정도. 딱 비행기에 탄 느낌.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구름 효과.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비행기를 탄 건가? 이런 느낌 있잖아. 어때? 지금 진짜 비행기 같겠지? 구름이 지나가게 딱 하시고, 자기는 그 서비스 좀. 뭔가 퍼스트 클래스. 여기 구름 좀 지나가게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냥 딱이지 않을까? 이제 헛소리 하지 말고 뒷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키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에가 좀 희생을 해줘야겠네. 3열이 좀 VIP석이고 이 바닥 보면은 이 앞 밑에 게이트가 교차하잖아. 그 테일 이런 게이트들이 완전 이마크까지 당겼다가 그때 이거 최대로 당기고 필요할 그러니까, 때마다. 그리고 3열로 넘어갈 당시에는 이렇게 3열 공간 괜찮은데? 3열에 앉아도
진짜로 편안해, 마음이. 내가 갇힌 느낌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틸팅이 가능해.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공기 순환도 좀 되고 바람도 들어오고. 오히려 2, 3열보다 편한데? 자기 어딨어? 자기야! 어딨어! 아. 어때, 잠깐만. 잘 나? 아니, 이게 어떤... 카메라에 조금 덜 담기는데 실제로는 되게 잘 보여. 이게 만약에 내가 투어를 산다면 9인승을 해야 되나 11인승을 해야 되나. 근데 11인승부터 또 승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자동차세가 확 싸지고. 어때, 내 리뷰 잘 들리나요? 잘 들려. 하지만 너무나 원격 아닌가요, 서로? 안녕? 11인승 같은 경우는 올 풀플랫으로 이게 가능해. 그리고 나같이 키 큰 사람도 앉을 만한. 근데 요 위에 이제 매트를 하나 깔아줘야 되겠지? 이제 딱 매트를 쫙 깔아가지고 아예 평탄한 작업을 쫙 시키면은 완전히 그냥 캠핑카로 쓸 수가 있어요. 양쪽 문 다 열고. 요쪽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타고 내리기가 편하네. 9인승 고급으로 가면은 이렇게 의자가 90도에서 뭐 180도까지 다 돌아가더라고요. 서로 마주보고도 갈 수가 있고. 그때 내가 탔던 7인승 라운지에 고급으로 가잖아. 그러면 누워서 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전 이제 항상 아이들. 자, 애들이 여기 문을 열고 내리려 그래. 여기 버튼도 있는데, 내리려 그러다가 옆에 막 오토바이나 막 이런 게 올 때가 있잖아. 진짜 가끔 위험할 때. 갑자기 위험 상황이 있을 때 테일게이트가 열리다 탁 멈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되게 좋은 거잖아. 애들이 숨어 있다. 이럴 때도 운전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또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이면 디젤 먼저 선 사람들은 뭐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게 너무 좀 시끄럽고 마력도 너무 낮고 순간 치고 나갈 때 잠깐만 좋고 이제 이거는 그냥 영락 없는 승합차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LPG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이 세단 느낌? 이럴 거면 무조건 LPG를 사야지. 지금 요 느낌 같은 경우는 정말 카니발 가솔린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마력대도 240마력대라서 170마력대 디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디젤이 아니다 보니까 초반 토크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언덕에서 이런 데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윙 하면서 이제 엔진음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보다도 좀 더 큰 소리. 윙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느낌 빼고는 디젤보다 더 떨어지는 부분 무조건 더 이게 나은데요? 그리고 이게 자연흡기다 보니까요 진짜 쭉 밀어주는 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쭉 밀어줘요. 요쪽에 좀 올 터치잖아 지금. 터치들이 좀 많아서 얘 누를 때 좀 진짜 좀 집중해서 눌러야 돼.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여기 딱. 스포츠 모드. 요게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 좌우 바뀐 거 보여? 네 보여. 실제 화면은 저 가운데만 바뀌는 거거든. 그 저 좌우 같은 경우는 빛만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같은 느낌. 전체 화면이 다 디지털 화면 같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가운데만 변한다는 거. 통풍 시트부터 온열 시트 있지, 드라이브 모드 있지, 오토 홀드까지 다 들어있고 카메라를 직접 볼 수도 있고. 과한데? 하지만 공조기 같은 이런 버튼들은 이제 좀 다이얼로 만들어줬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카트홈 서비스가 뭐냐면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집을 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 한여름 아니야. 집 벌써 막 더워. 난리 났어. 지금 가자마자 또 막 에어컨 켜고 막 뭐 해야 돼. 벌써부터 덥잖아, 그지? 가자마자 시원하고 싶잖아. 미리 이제 집에다가 에어컨도 켜놓고 조명도 켜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게 스마트홈이 되는 집이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도착 전에 이런 거 세팅을 다 해놓는 거야. 운전자를 위한 모든 많은 기능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 스타렉스랑은 아예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진짜. 나는 만약에 진짜 이거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상업용으로 이용할 건 아니잖아. LPG 스타리아 LPG 라운지인데 나는 9인승 해볼 것 같아. 7인승은 좀 너무 목적이 좀 떨어지고 라운지 9인승 어때? 좋아. 그지? 진짜 패밀리카로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차.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있잖아. 이럴 때 충격이 너무 심해. 그지? 좀만 세게 가도 여기서 요 충격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지. 내가 투어러 11에서 LPG를 타봤는데 이제는 LPG가 예전에는 뭐 국가유공자, 뭐 장애인 뭐 이런 분들만 살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일반인도 5년 지난 LPG만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일반인들도 바로 LPG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디젤을 사야 되나 LPG를 사야 되나. 저렴한 연료 그런 게 좀 장점이고 아까 제가 4열까지 타봤는데 오히려 4열이 도망가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실 때 나는 패밀리용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LPG 라운지 9인승을 사고 싶습니다. 상업용 차라고 한다면 카고나 투어로 살 게 거의 스타리아밖에 없어요 현재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LPG 모델을 찾을 것 같고 디젤보다는 LPG 훨씬 괜찮은데 이제 아주 즐거운 차량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포리였습니다.